달리던 화물차에서 건축용 철제 핀이 쏟아져 차량 4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철제 핀을 담은 자루를 제대로 묶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타이어 바람이 빠진 차량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. 대형 트레일러부터 택시까지 갓길을 따라 타이어가 찢어진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. 제가 가서 받고 때가 한 서른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.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. 거의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10시 15분입니까?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광주 유촌동 무진대로에서 2.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건축용 철제핀, 이른바 폼핀 100여 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. 이 핀들이 타이어에 박히면서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. 확인된 차량만 44대에 이릅니다. 계속하다 탁탁탁탁 타이어 한 바퀴 돌 때마다 툭툭툭 때린 소리가 있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박혀 있었죠. 아파트 건축 차재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.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